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Desiring God, 스텝으로 섬기는 영성작가 존 블럼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당신은 성경을 통째로 심지어 여러분의 책까지 암송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이나 뇌졸중 또는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이런 장애에 빠진 낮은 비율에 속하지 않은 한 실제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내가 성경을 암송해야 하지? 첫 번째로 당신은 나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억이 나빠서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암송해야 합니다. 나는 나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심각할 정도로 평균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는다. 그렇다면 내 장기 기억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몰아내기 위해 내 잘못하고 비효율적인 두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반복하여 암송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합니다. 당신은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당신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나는 신약 성서 5권을 암송하고 지금은 6권째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쁜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작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경 개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고 낙담, 분노, 정욕 또는 두려움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하고 귀중한 큰 약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성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의 풍부함이 우리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성경이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에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 몸을 담글 수 있고 섹션을 읽고 핵심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암송은 그 망상과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인터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인터넷은 우리에게 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 신속하게 탐색하지만 깊이 소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고 반세되는 독서를 위해 인내심을 잃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암송하면 의미와 적용에 깊이 반영됩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몰랐던 친구와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과 더 친숙하게 된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는 사이 성경의 말씀들이 당신의 친구가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성경의 친구들이 열렬한 신봉자와 상담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더 귀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귀중한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을 저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적인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몇 가지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산과 미생물, 은하와 염소, 그들은 각각 하나님에 관해 훌륭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더 많은 영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 암송은 당신의 비공식적인 계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늘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세상은 그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심플 내처, 죄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들려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능숙해질수록 그런 속임수를 처리할 능력이 생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은 당신의 비공식적인 계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성경 암송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여러 길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성경 암송을 한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고난에 대한 특정한 텍스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통증이나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당신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형제 자매들 역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복음의 의로와 권고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성경 암송이야말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